새마을 운동의 상징인 새마을기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청은 물론 행정기관 곳곳에서 상징처럼 내걸려 있습니다. 기관들은 그저 관행 때문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데 반발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도청 개항대에 태극기 전라북도기와 더불어 새마을기가 걸려 있습니다. 지난 76년 정부 지시로 개항이 이루어진 이후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도청뿐만 아니라 시군청사와 주민센터에도 걸려 있는데 정읍과 임실 등을 제외한 10개 지자체 행정기관에 깃발이 개항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이던 새마을기 개항이 자치단체 결정사안으로 바뀐 것은 무려 20여 년 전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내 많은 지자체들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처럼 새마을기 개항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걸어왔기 때문에 안 내리고 거는 것이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서울과 광주, 전북교육청과 선관위 등에서는 더 이상 깃발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특히 70년대 계몽운동이 끝난 지 한참 지나다 보니 새마을기 개항을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7, 80년도 때 새마을 그거를 지금까지 걸고 있는 거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새마을기는 유신잔재라며 당장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개항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모르시고 또 시대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새마을기는 내려져야 된다라고. 새마을기가 나라의 상징인 국기와 함께 언제까지 내걸려야 하는지 단체장들이 답을 내놔야 할 차례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